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이 스토어의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액션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고 그 액션이 디스패치를 통해서 리듀서를 실행시키면 리듀서가 스테이트에 새로운 값을 뱉어준다. 그리고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면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그 함수들을 호출해주는 걸 통해서 UI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전에 여기 있는 글 목록을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액션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나요? 여기를 수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태그에서 onClick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한번 보세요. 클릭하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원래 a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은 그렇잖아요. 클릭하면 다른 데로 간다. 자, 그거를 우리가 못하게 하려면 prevent 하려면 prevent는 이제 방지하다는 뜻이거든요. event.preventDefault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 우리가 지금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을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이 코드예요. 한번 볼까요? 클릭해도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액션에서 필수적인 프로퍼티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타입의 값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뭘로 할까요? select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 아닌 다른 프로퍼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자, 저는 select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고 타입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뭘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d는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객체에 저는 이름을 action이라고 주고요. h라고 할게요. 그냥 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store에 dispatch에다가 action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dispatch로 우리의 action 정보가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스토어는 리듀서를 호출합니다. 정말 잘 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콘솔 로그 스테이트 액션을 여기다가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하고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의 값과 액션이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만약 액션의 타입이 select이라면 어떻게 한다? new state의 값을 저는 빈 객체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state 값을 return할 때는 복제된 것을 return해야 됩니다. 그래서 object assign 그리고 new state, 콤마 자, 이건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거랑 좀 다른 방법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new state는 이거다. 그리고 여기에 state를 하게 되면 이 state의 property 값들이 하나하나 여기 있는 빈 객체에 복제되고 이 빈 객체가 new state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제 효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그 현재 선택된 태그가 무엇인가? 선택된 항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selected underbar i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초 기본 태그에도 이렇게 뭔가 기본값이 있긴 있어야겠죠? null은 값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selected underbar id는 지금 우리 액션의 값 있죠? 액션의 id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new state는 기존의 state 값에 selected id 값이 덮어쓰기 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코드를 이렇게 로그를 작성을 할 겁니다. action의 action, 과거의 state 값과 new state 값을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고 new state를 return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코드가 많죠? 자, 요거. 첫 번째, selected 1번이고 array는 2번. array는 두 개다. 자, css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액션, 요게 이전의 스테이트, 이게 새로 만들어진 스테이트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get state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selected id 값이 세팅이 잘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본문이 현재 selected id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 출력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